저희 모델 자체에서 재생에너지의 최적 용량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적 용량을 결정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 속도가 빨라지면 35년에 모든 석탄 발전소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빠입니다. 작년 봄에 저희가 탈석탄 보고서라는 걸 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2035년 이후부터는 석탄 발전소가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서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오랜 산고 끝에 마침내 그 2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작성하신 두 연구자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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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은 처음 뵙는 분이고 한 분은 왜 또 나왔나 싶은 분이 계신데 먼저 처음 나오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개통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서 또 나오고 있는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전력 전환 분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부대표 송용현입니다. 네. 네. 왜 또 나오셨어요? 뭐 이 자리에 탐내시는 겁니까 지금? 탈석탄 보고서 두 번째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작년 보고서 내용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가물가물해서 아까 그 내용 말고는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나거든요. 2024년 3월에 네.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국내 석탄 발전소가 네. 경제성과 이용률 측면에서 이미 정착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 2035년 이전에 탈석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파트 2 보고서에서는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연도별 감축 경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네. 연도별로 얼마나 석탄 발전소가 폐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탈석탄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려고 보고서를 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몇 네. 년도에 어디에 몇 기를 폐지를 네.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구체적으로 담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면박을 줘서 그런가요? 좀 말씀하셨는데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쨌든 석탄 발전소인데 그러면 우리 근황을 좀 들어보죠. 석탄 발전소의 근황. 네. 일단 전체 석탄 발전소 연간 이용률 기준으로 네. 2023년에는 52.2%의 연간 평균 이용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2024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서 47.4%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5년에 국내 마지막 석탄 발전소이기를 바라는 삼척 블루파워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시작했어요, 상업운전을? 네. 시운전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상업운전은 이번 연도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쩌려고? 근데 이제 이번에 말할 게 좀 놀랄만한데 네. 1, 2호기를 합쳐서 네. 까지 상반기만 봤을 때 네. 평균 이용률이 13.7% 그래서 13.7%요? 네, 되게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작년에 47.4가 전체 평균이었는데 이 삼척 얘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강원 지역에서 송전선로가 부족하니까 전력을 보낼 수 없는 네.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네.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3.7%를 굴린 건 언제 그런 거예요? 뭐 겨울철에 그랬을까요? 추정컨대 전력 수요가 많으면 석탄 발전이 발전할 여지가 더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겨울 초반에 전력 수요 많고 이제 여름에 6월 가까워지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좀 늘지 않았을까. 그 아예 한 몇 개월 정도 그냥 계속 정지 상태였고요. 송전선로가 없는데 또 그때는 할 수가 있나 봐요? 송전선로가 없어서 못하는 이유가 보내야 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생산을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양이 많아서 송전선로는 부족하니까 못 보내서 멈춘다인데 강원도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면 보내는 양이 줄어들죠. 보내는 양이 똑같아도 내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전력 수요가 다 같이 올라가면 석탄 발전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거죠.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고서는 네. 내년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네. 가장 앞단에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현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석탄 발전소의 근황이 궁금하면은 네. 저희 보고서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황을 참조할 때는 넥스트의 보고서를 보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봤거든요. 뭐 이용률 이런 거 관련해서 운영 예비 초과 정지라는 게 유독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네. 뭐예요? 운영 예비 초과 정지? 그 이름만 들었을 때 좀 어렵잖아요. 네. 전력 개통 쓴 말은 다 어려워요. 네. 불친절해요. 운영 예비 초과 정지라는 게 네. 발전기의 정지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력거래소가 통계를 내는 건데 이 발전기의 정지 통계에서 정지 원인을 분류하는 요소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뭐 운영 예비 초과 정지 말고도 네. 뭐 계획 정지,
비계획 정지 이런 애들 같이 있는데 네. 이 운영 예비 초과 정지라는 게 뭐냐면 네. 개통평가 세부 운영 규정이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네. 이 규정 문서에서 정리하기로는 경제급전 우선순위 또는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발전기의 운전이 가능한 발전 대기 상태의 정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 하시는 거죠? 저도 이해가 잘 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발전기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발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정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지를 당했을 때 네,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아서 안 돌린다 이거예요? 반대일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발전이 오히려 넘치니까. 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발전기가 빠르게 켜고 낄 수 있으면은 네. 이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꺼지게 되면은 물리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냥 계속 꺼져야 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석탄발전소가 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석탄발전소가 19년에는 1%였다가 24년에 20% 정도까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전기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뭐 석탄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태양광, 풍력 다 있는데 뭔가 수요가 충분치 않든 발전량이 너무 많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너는 발전하지 마라고 해서 꺼졌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석탄발전소 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너 그냥 또 콕 집어서 에이 너가 꺼 이렇게 하진 않고요. 네. 경제급전 원리라는 게 있어서 네. 가장 싼 발전기부터 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싸긴 하지만 네.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유연성 문제 때문에 이제 한번 꺼지게 되면은 계속 꺼져야 되는 상대적으로 LNG는 더 빨리 키워 끌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서 그게 저희 그 첫 번째 탈석탄 보고서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석탄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 운영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최소 가동 시간이 있고 최소 정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가동 시간은 한번 켜지면 끄지를 못하는 시간. 최소 정지 시간은 한번 꺼지면 다시 켜지를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석탄 발전기가 이게 평균적으로 가동 시간은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지 시간도 12시간에서 20시간 이렇게 길어요. 아까 설명을 조금만 보정할 부분이 경제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원래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발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개통 상황에 따라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이거든요. 네. 전력 수요가 변동이 이렇게 커지는데 빨리 줄었다가 다시 빨리 올라가는데 이 사이에 석탄은 한번 꺼버리면 다시 못 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이 너무 늘어서 그랬다라든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광입니다. 발전 업계에서도 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이제 늘어나서 켜고 끼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지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기를 만드니까 넌 좀 그냥 꺼져 있어라. 태양광이 100% 원인은 또 아니고 그 송전망도 있습니다. 송전망. 네. 만약에 태양광이 문제라고 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전력 수요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또 피크 때는 또 엄청 많았다 그런데 가끔 네. 기사 나오잖아요. 피크 때는 네. 훨씬 높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1년 연간으로 봤을 때 발전량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작년 탈석탄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후속편 2탄 2부가 나오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본도 그 사이에 또 나왔고 새 정부에서는 2040 탈석탄 뭐 이런 얘기도 공약을 걸었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선언은 있었는데 아직 로드맵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이제 실제로 로드맵을 짤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일단 보고서라서 이게 좀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맛보기로 좀 이렇게 세 줄 요약 좀 먼저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보고서에서 네. 다섯 개로 빠르게 이제 요약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네. 그보다 더 빠르게 세 줄로 딱 네. 요약을 네. 해드리자면 이거 못하면 GPT한테 지는 겁니다. 네. 일단 첫째, 네. 그 재생에너지 목표와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석탄발전소의 조기 감축은 불가피하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석탄발전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경제적이다. 경제적으로도 더 네. 합리적이다. 네. 마지막으로 석탄 암모니아 혼소발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전환은 우리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나 경제성 측면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요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시나리오 분석을 하신 거죠? 네, 네.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썼고요. 네. 파트 1이랑 유사하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더 빠르게 늘어나고 적게 늘어날지 이런 확장 속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구분했고요. 네. 최근에 공개된 11차전 기본 사항들을 같이 시나리오 업데이트해서 네, 시나리오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뭐 경제성이 있고 없고 할 때 그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 이용률을 40%라고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40%가 네. 왜 40%예요? 네. 그 40%라는 그 40의 그 숫자는 네. 이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40%를 참고했고요. 네. 40%를 왜 굳이 이용률 기준으로 설정했냐. 사실 시나리오 분석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그 방식 자체가 최적화라는 수학적 수리 모델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최소 비용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원 구성을 도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인데 어떤 하나의 발전기가 이용률이 10% 미만이더라도 그 발전기가 예비력 같은 차원에서 필요하고 걔가 10%보다 미만이지만 빠지는 것보다 그냥 유지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면은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발전기가 뭐 5%, 7% 이용률 내면은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최소 이용률을 설정을 했고 그걸 못 넘으면은 자발적 폐지라고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보충을 좀 할 게 있는데요. 네. 40%라는 선행 연구를 제가 했는데요. 자가 발전이에요. 넥스트 설립 이전에 네. 했던 연구와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에서 40%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40%를 설정할 때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론은 석탄 발전소가 처음에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 계획서를 내잖아요.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을 이용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정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용률이 얼마냐. 그게 대략 40% 정도 된다. 신규 석탄 발전원에 대해서. 최소 40%는 운영을 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명 동안. 네. 이제 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40%를 여기 이번에서도 활용을 네. 했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40%를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런 기준을 지금처럼 엄밀하게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왜 이런 기준을 세웠냐.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작년 보고서를 보고 계속해서 보면서 느꼈던 게 단순히 석탄 발전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한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주체들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발전 사업자들이 실제로 발전기를 바꾸면서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사는 어디냐.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또 석탄의 대다수가 한전 자회사에 포함이 돼요. 지금 현재 42기가와트 정도의 석탄 발전이 있는데 이 중에 9기가를 제외하고는 다 한전 발전 자회사예요. 그러면 이 한전 발전 자회사가 보유한 석탄 발전기가 다 적자를 내고 있으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발전사가 어떤 자금으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건 줄이더라도 적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 발전기들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보장받는 선에서 운영이 돼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하겠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석탄 발전의 최소 이용률, 최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이용률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조기 폐지를 함으로써 남아있는 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여줘서 운영하는 동안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좀 더 수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석탄이 빠진 자리에 무탄소 전원으로 대개는 이제 재생에너지겠죠. 그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네. 석탄 발전소 40% 미만이면 네. 그 밑은 진짜로 얘는 가망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빼고, 네, 빼고 나머지 있는 것들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금의 실탄을 좀 마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하는 걸로 가자 이래서 이제 40%를 설정을 했다. 그럼 우리 작년 전이 47.4%였고 네. 그 전년도가 52%였으면 이게 뭐 선형적으로 떨어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턱끝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 이용률이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네. 이제 모든 시나리오에서 당연하게 이용률은 네.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네. 일단 현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커런트 팔로시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그 시나리오에서는 여기서 현정책이라 하면 일단 12차 전기권을 네. 따라가고 네.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의 연료 전환도 다 그대로 하고 네, 그런 상황일 때 대부분의 석탄 발전소가 2040년이면 40% 미만의 이용률로 운영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저희가 11차 전기본이 아닌 10차 전기본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석탄 발전소 이용률 여전히 낮아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40년 이전에 폐지가 되는 결과가 나오고 네. 만약에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이 빨라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이제 전기본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 모델 자체에서 재생에너지의 최적 용량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적 용량을 결정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 속도가 빨라지면 35년에 모든 석탄 발전소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40년 40%면 생각보다는 오래 남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먼저 네. 말씀하신 대로 40% 이용률이 미만으로 떨어지면 걔네들이 네. 빠질 차례잖아요. 네. 남은 석탄 발전소가 운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용률을 좀 나눠 가지니까 어차피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게 좀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긴 한 거죠. 그럼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뭐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뭐뭐뭐 이렇게 딱 특정이 돼요? 석탄 발전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네. 지역은 구분해서 네.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폐지가 된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탈석탄에 가까워지나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남 지역이 가장 빠르게 탈석탄이 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전남 지역에는 여수 화력발전소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충남이랑 강원 지역이 가장 많은 경남까지 그 석탄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지역들이 여수보다는 늦게 되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노후화된 발전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화된 발전소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전남보다 그 지역의 노후화된 발전소가 먼저 폐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강원, 경남 뭐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뭐 노후화되면 빨리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뭐 송전망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복합적인 이유인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노후화되는 영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주변의 재생에너지랑 송전선로의 용량 그게 복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그 지역에 많이 빨리 늘어나면 네. 좀 더 빨리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 네. 지역의 송전선로 보강이 제때 안 이루어지면 더 빨리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저희 탈석탄 첫 번째 보고서도 그렇고 네. 이번째 보고서도 그렇고 결과를 보여줄 때는 지역별로 이제 5년 단위의 중공 연도 단위로 묶어서 비슷하게 지어진 발전 설비들끼리 묶어서 이제 그룹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